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요즘에 그 우리나라가 뉴스를 보고도 그렇고, 그 옛날에 우리나라가 요즘에 말고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한국의 그 의료, 보험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의료 시스템, 이런 그 의료 계통에는 참잘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잘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의료 그 공백 상태가 많이 생깁니다. 그 어제 뉴스를 봤을 때도 그 어린이들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약국에 가가지고 해열제를 사려고 해도 해열제가 부족하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응급 환자가 생겨도 응급 진료 센터에 가면은 또 즉시 응급 환자를 옛날에는 거의 뭐100% 받다시피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응급 환자가 생기면은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하다가 결국은 늦어서 치료가 지연되고 해가지고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뭐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으니까 산부인과 저기 병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동네도.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예전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질병이, 어린이 질병이 요즘에 많이 생기는가 봐요. 원래 그 호흡기 계통에 질병이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이,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보다도 어린이들이 호흡기 질환에 많이 걸린다. 그래서, 수요가 많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환경 파괴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경 파괴가 많이 되면은 질병도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긴다는 걸 갖다가 창궐한다 합니다. 이 기상이변, 환경 파괴가 오면은 식량 부족도 와서 물가도 계속 오르지만은 질병도 점점 많이 생깁니다. 질병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기상이변이라든가 환경 파괴가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지능 지수가 높은 인간이라고 해도 기상이변과 자연 파괴를 극복하고는 살수 없다. 그래서 자연을 극복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면은 사람도 파괴된다.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연이 파괴되면은 사람도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면은 사람도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런 기본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 앞에는 극복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의 중국에서 얼마 전에 41도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하잖아요. 41도 기온이 지금이 6월달인데 41도 올라갔다.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그렇게 그 고온이 되면은 이 사람의 그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성인들보다도 어린이들이 면역 체계가 약해져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 이상한 병에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는 강원도 이제 의료 시스템, 그다음 병원들 이런 데를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는 살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에도 우리가 경기도 이 변두리 같은 데는 의료 시스템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지방 시골보다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아도. 그래요. 내가 봤습니다. 어디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될까 봐.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한 인구가 경기도에서도 인구가 한 3만에서 5만 사이에 있는 이제 군단위도 있잖아요. 수도권에 이제 경기도에도 군단위 그 지방자치단체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는 군단위 같은 데는 의료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서울에 가야 되겠다. 아무리 경기도 수도권 변두리라고 해도 서울까지 앰뷸런스를 불러서 온다고 해도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걸려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잘돼 있고 의료 보험 제도도 잘돼 있고 해서 잘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그 기상 이변이 이제 환경 파괴가 옴으로써 질병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인구 변화가 또 많이 생깁니다.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가 소멸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태가 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도권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권에 살아도 위성 도시라고 하잖아요. 경기도 서울 중심 지역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변두리에 있는 곳이 경기도잖아요. 그걸 갖다가 위성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그 바깥에 이제 있는 수도권들을 위성도시라고 합니다. 경기도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데 살면은 지방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도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지방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원도도 이제 강원도도 원주시, 그다음에 강릉시 이런 데를 빼면은 별로 그 종합병원이 좋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 어렸을 때 강릉에 살았는데, 강릉에는 그때만 해도 지금에는 그 서울 아산 종합병원이 이제 강릉에 있지만은, 강아상 병원이 없을 때는 강릉에도 뭐좀 좋은 병원이 없습니다. 강릉병원, 강릉도립병원 이 정도 있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고, 그래서 강릉 사람들이 이제 아주 응급 환자가 생긴다. 그다음에 못된 병이 걸려서 강릉에서는 고치기 어렵다 하면은, 이제 원주로 치료받으러 옵니다. 강릉에서 원주까지는 좀 가깝잖아요. 서울은 또 너무 멀고. 원정 치료를 받으러 다니느라고 헤맵니다. 그러니까 치료비도 많이 들고, 제때 이제 가까운 곳이 없다 보니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즉, 제 가족도 강릉에서 고치지 못해가지고 응급 환자가 생겨가지고 급하게 원주로 갔는데, 원주에서 너무 도착이 늦어가지고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원주 그 세브란스 그 기독교 병원이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 병원이 이제 강원도에서는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강릉 아산 병원이 그 다음에 제일 크, 또두 번째로 큽니다. 우리나라 아산 병원 중에서는 서울 아산 병원이 가장 크고, 두 번째가 강릉에 있는 강릉 아산 병원이 두 번째로 큽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 강릉시에, 이제 강릉 시내에 강릉 아산 병원이 있는 게 아니라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진 속초 강릉시에서 대포항을 거쳐서, 이제 주문진을 거쳐서 대포항, 속초, 양양 저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사천면이라고 있어요. 거기 강릉시 행정기관에 속합니다. 거기에 이제 강릉 아산 병원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더 확장을 해가지고 별관이라고 해가지고 신축 공사를 하고, 병상도 뭐 800개 이상, 의사도 200에서 300 이상, 그다음에 최첨단 의료 장비, 명실공히 알아주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강릉 시내에다가 강릉 아산병원을 건설을 하지 않고, 왜서 그쪽 주문진 속초 방면으로 가는 그 중간에다가 건설을 했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강릉 시내만 보고 이제 앞으로 장래를 보고 거기에다가 건설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양양, 속초, 강릉을 모두 포함해서 그 병원의 그 고객을 받겠다, 이런 야심찬 그 장래 계획을 보고 거기다가 세웠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제 강릉 뭐 동해, 뭐 삼척 그쪽에도 이제 삼척, 동해, 강릉, 그다음에 주문진, 속초, 고성 저까지 이제 아울러서 이제 사람들을 수용하고 고객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마 위치를 그쪽으로 아마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동 지역에서는 가장 대형 병원이고, 그렇습니다. 의료 체계가 잘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제 수도권에만 살지 않고 수도권에 살다가 이제 지방에 이제 가서 이제 이주를 해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 경치가 좋고 공기도 좋고 참 살기 좋고 장수 마을이다 이래 가지고 무조건 그런 것만 보고 갈 것이 아닙니다. 그 요즘에는 의료 시스템이 잘돼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릉에 그 부동산이 많이 뜨고 강릉의 부동산이 수도권 변두리보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릉에 그 부동산이 붐이 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의료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을 그런 곳에 가서 낙향을 해서 이제 지방에 살아야 이제 뭐 정년퇴직하고 귀농귀촌을 한다 아니면은 시골에 공기 좋은 데 가서 살고 싶다 할때 그런 곳을 이제 택해서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곳을. 그런 곳을 가서 택해서 살아야 돼요. 나이를 먹고 이러면 아프지 않은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료 공백 상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이주를 해가지고 이사를 해서 산다. 그러면 뭐 다른 여건은 좋은데 의료 시스템이 별로다 하면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프면은 어디를 가야 돼요? 서울로 간다. 뭘 간다. 밤에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겼는데 지금의 그 1초 1분을 다투고 있는데 서울까지 언제 갑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제1순위로 보고 지방에 이제 가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거리가 또 수도권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제가 강릉 사람이 원래 제가 강릉 출신이지만은 강릉에서 서울까지 230km밖에 안 돼요. 거리가 그 별로 멀지 않습니다. 산골이라 옛날에는 고속도로가 없고 KTX가 없을 때는 강릉에서 서울까지 올 때는 5시간, 6시간 걸렸지만은 지금에는 1시간 내에 오고 가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도권 이제 서울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출퇴근할 때 서울 종로, 명동 이런 데서 이제 수원, 인천 이런 데서 출퇴근을 한다, 지하철로. 그러면 그 지하철을 타도 1시간 30분 이상, 2시간까지 걸립니다. 저도 지하철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저도 그 이제 지하철을 타고 수원 인천까지 가끔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수원 인천 그런 데 가는데도 서울 중심가에서 1시간 30분 이상 걸립니다. 1시간 내에 도착 못합니다. 내가 타봤어요. 그런 데서 출퇴근하는 것보다 강릉에서 출퇴근하는 게 거리상 가깝습니다. 1시간 내에 도착하거든요. 1시간 한 2, 30분이면 딱 도착해요. 수원, 인천, 그 변두리, 수원, 인천도 변두리 아니고 좀 서울하고 가까운 곳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나중에 그 KTX가 그 통학권을 뭐 직장에 다니는 통학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서울 지하철 뭐냐 가격 만침 다운을 시켜준다. 그러면 뭐 강릉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원래 그 서울 지하철은 가격이 싸니까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만일에 서울 강릉 가는 그 KTX 가격이 인구 분산을 위해서 저렴하게 수도권의 그 수원이나 인천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 교통비를 제공하고
통합권을 발행하겠다 이런 제도가 생기면은 그런 데서도 출퇴근이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뜬다 뜬다 해도 왜서 뜨는 이유, 그 부동산이 요즘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지만 부동산이 희한하게 많이 안 떨어지지 않니? 여기가 뭐이 좋아서 부동산이 이렇게 뜨나? 그 여건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아이를 키운다, 학교를 보낸다. 여러분들이 학군, 뭐 교통권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병문 의료 시스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보고 지방에 이사를 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